화요일 2부 첫 순서는 염승환 이사와 국내 증시에서 뭘 중요하게 봐야 할지 담대한 예측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쪽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주말에 먼저 들려왔었던 소식이기는 한데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서 바이든 네.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 오늘 미국장도 그렇고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좋기는 했나요? 네. 그렇게 막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물론 이제 장 초반에 두산 밖에 네. 시장 움직이는 모습은 나왔는데 시장이 워낙 이게 좀 위축돼 있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사실 이게 딱 보면요 악재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네. 좀 답답한데, 그러니까 오늘도 미국 증시에서 보면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 굉장히 좋았고 미국의 철강주 US스틸 같은 경우도 막 급등세 보이고요. 그러니까 같은 철강주인데 미국에 있으면 급등을 하고 한국에 있는 포스코는 그냥 뭐 큰 이렇게 악재가 없는 상황인데도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장이 좀 차인 것 같은데 한국 시장이 그만큼 지금 좀 취약하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일단 미국 증시가 계속 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제 보니까 막판에 좀 밑꼬리를 좀 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가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지금 이제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이제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한 번은 좀 움직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미국이 워낙 인프라가 노후화된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한 번씩 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굉장히 좀 그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이 너무 그립다.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되게 좀 그 인프라가 정말 이게 너무 오래된 거죠. 막 1950년대, 60년대 그 인프라 그대로 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년 동안 이제 미 전역의 도로, 철도, 뭐 공항, 항만, 뭐 전력망 이런 것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여기에 이제 건설 기계, 전력 기계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 바켓 같은 기업인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점유율 1등 업체고 미국 매출 비중이 지금 70%에 달할 정도로 이제 인프라 투자하면 항상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고 또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이제 굴삭기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네. 납품하는 회사 중에 진성 TEC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가 예상되고 또 전력기계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LS 일렉트릭이라고 중전기 같은 걸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현대 일렉트릭도 지금 미국의 엘라바마에 공장이 있는데 이거 생산 능력을 최근에 한 1억 불에서 2억 불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NFT나 이쪽에 다 쏠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그냥 이제 찬밥 심사를 묻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그래도 반전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충분히 또 나온 상황이니까 또 가격 매력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한번 이 건설기계, 전력기계 관련주 중에서 두산바켓, 특히 LS일렉트릭 이런 기업들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해서 좀 길게 봐도 괜찮은 섹터가 좋은 거죠? 네, 둘 다 괜찮고요. 특히 이제 LS일렉트릭 네. 같은 경우는 전력기계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 스마트 네. 그리드, 친환경 사업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모든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큰 기업들이 아마 설비 투자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쪽 회사들도 좋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또 LS 일렉트릭이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한번 관심 가지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어떤 리포트에서 본 것 같아요, 여미선님. 내년에 설비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미리 선별해두고 좀 공부해둬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네. 그 누구시더라? 그 신영의 박소연 애널리스트가 맞아요. 네. 그분이 이제 한 얘기인데 시장 좀 어렵지만 이제 거기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 반도체 같은 기업들, 반도체, 뭐 네. 에너지 이쪽인데 그 기업들을 좀 비중 늘려보자라는 그런 보고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뭐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안 좋더라도 미리 좀 준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건설주, 뭐 건자재 관련주들이 대선 공약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는 대내적으로 정체 이슈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네. 뭐 누가 되더라도 사실 이제 공통점은 하나 있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든 뭐 윤석열 후보든 간에 상관없이 전국에 지금 250만 호 주택 공급 요거는 이제 공약에 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뭐 어떻게 뭐 임대주택으로 하느냐, 정부가 주도를 하느냐, 아니면 민간이 하느냐 뭐 그 차이의 방식은 좀 있겠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래서 건설주. 근데 어제 보니까 건자재 기업들이 일단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은 뭐 그 대선 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고, 지금 요즘에 서울에, 근데 서울이 땅이 없어요. 이게 주택을 짓고 싶어도 어디다 지어요? 예, 그러니까 지을 땅이 네.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비 사업이라고 그러죠. 재건축, 재개발. 요새 또 나오는 게 리모델링 사업까지. 그러니까 수직 증축, 뭐 수평 증축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방법밖에 딱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땅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서울 쪽에서는 아마 지금 이 정비 사업 쪽으로 계속 좀 모멘텀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건설주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대형 건설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가 이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건축 특히 정비 사업 이 조합원들이 최근에 이제 분양을 내년으로 다 미뤄버렸대요. 왜냐하면 분양가랑 지금 현재 시세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금 분양해봐야 이제 크게 수익이 안 난다 이거죠. 그래서 허그라고 이제 주택 보증공사가 있어요. 거기서 분양가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분양가 같은 경우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분양가 이상을 못 가게 좀 막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조합원들하고 약간 이제 마찰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하러 지금 하냐. 내년으로 미루자. 그래서 이게 심사 제도를 좀 개편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게 좀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분양가에 대한 이제 위가 조금 열리면서 이 건설사들, 그러니까 미뤄졌던 분양이 이제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건설주들 모멘텀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조금 이제 분양 물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서울시가. 근데 이게 내년도로 어차피 2월들 물량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면 대형 건설사 지금 이렇게 좀 부진할 때 좀 비중을 좀 늘려갈 저는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다 부담이 네. 없는 가격대죠. 네. 건설주도 그리고 특히 이제 대형 건설사가 네. 먼저 좀 그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 조합원들이 브랜드를 보고 해요. 예전처럼 그냥 뭐 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브랜드가 좀 강점이 있는 그런 대형 건설사 위주로 확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이슈도 지난 주말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광군제 그리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까지 본격적인 연말 소비 시즌이 들어가게 되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뭐 좋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제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쪽 섹터를 보는 거는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네.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은 이제 이번 주에 광군제 있는데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워낙 왜냐하면 중국 소비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얼어붙어 있고 그 이유는 중국이 지금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소비 기대감은 좀 많이 약화된 상황이고 다만 이제 미국 쪽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계속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지고 워낙 경제 지표도 좋고 지금 계속해서 고용 늘고 있고요. 기업들 투자도 이루어지고 거기다 인프라 법안까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또 재정 투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미국의 소비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시장 기대감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보다는 미국의 소비주를 좀 위주로 여러분들이 업종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의류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의류 납품하는 뭐 영업무역 같은 그런 OEM 업체도 괜찮고 또 미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제 OLED TV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TV 쪽도. 예. 근데 이게 LG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 주가 정말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LCD도 지금 하락폭이 가격 하락폭이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LCD 쪽도 좀 터닝할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승부처는 이제 OLED인데 삼성이 4분기부터 이제 양산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에 삼성에서도 OLED TV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대형화되면서 대중화될 수 있는 모멘텀에다가 미국의 소비 시장 기대감까지 맞물리면 이 TV 쪽 시장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주들 선택하기가 참 이게 선택지가 좀 제한돼 있어서 되게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좀 선택을 한다면 의류나 OLED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소비주 쪽에서는 요새 뭐 겨울에 또 패딩 잘 팔리고 하니까 뭐 국내 또 의류 회사라든가 아니면 또 백화점주 이런 기업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MLB는 지금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팔린다고 하거든요. 그냥 MLB는요. 예외는 그냥 있는 그냥 거죠? 이제 따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네. 중국 소비랑 상관이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소비 경기가 약해도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네. MLB에 대해서는 그냥 무한적인 애정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MLB는 그냥 뭐 계속 간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어디가 끝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뭐 11월, 12월이 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미국을 기점으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그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기는 한데 올해도 좀 적용은 된다라고 그러면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사실 시작됐잖아요, 미국. 우리나라가 동참을 못한 거지. 네. 사실 한국도 정상적인 시장이면은 신고가 났겠죠, 사실은. 따라갔겠죠. 왜냐하면 항상 미국과 커플링 되니까. 근데 이제 못 갔던 가장 큰 배경이 저는 그거 같아요. IPO가 너무 많았어요. 아. IPO가 너무 많았고 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연초 대비 3% 올랐어요, 코스피가. 근데 시가총액은 10% 증가를 했어요. 뭐냐면 플러스 7%가 대형 IPO가 되면서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지수는 3% 올랐는데 시총은 더 늘어나본 거예요. 공급이 늘어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번 주에 카뱅, 크래프톤, SK 아이테크놀로지 세 개가 동시에 그 보호해수 물량이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가들이 그 기업들이 다 부러져 버렸잖아요, 한번. 그래서 좀 이 수급 부담 때문에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는 어차피 물량 부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해소될 악재니까 어차피 또 이미 이번 주에 다 반영될 이슈고 그래서 좀 정점은 지나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한국 시장을 좀 무겁게 좀 짓누른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세도 좀 부재하지만 네.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든 시장을 좀 떠받치고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들이 확인이 됐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최근에 이런 의지들이 좀 많이 약해진 부분도 있나요? 아니요, 개인 투자분들이 뭐 1년 내내 살 수는 없고요. 네. 지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워낙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이나 간접 펀드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력은 좀 많이 약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놀라운 거는 예탁금이 빠지진 않아요. 65조, 67조 계속 유지하는 거 보면 네. 여전히 돈들은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그거 투입을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특징은 그냥 저가 매수만 하고 있다. 개인 투자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주들 보겠습니다. 최근에 수주 소식이 계속 들리고는 있는데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섹터인 건지 궁금하네요. 조선주는 좋게 네. 보셔도 돼요. 사실 이제 지금 주가에서 뭐 이렇게 너무 막 밑으로 간다 이걸 걱정할 네.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카타르 대규모 LNG선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이슈지만 드디어 이제 LNG선 발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 6척 발주가 나왔는데 이미 이제 예약을 맺은 겁니다. 이 슬롯이라고 배를 이제 그 만들기 그러니까 이 발주하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도크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미리 선점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카타르가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한테 다른 데 주지 말고 이건 남겨놔라. 그래서 그걸 예약을 해놓고 실제 이제 발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약된 게 2027년까지 카타르에서만 지금 100척이 지금 예약이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이고 그 거기다가 내년에는 이제 탱커선이라고 있습니다. 원유 운반선. 이것도 이제 수주가 좀 준비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뭐 올해보단 좀 수주가 감소한다고 하지만 올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수주가. 그렇다 하더라도 23년, 24년.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배들이 많이 수주가 돼서 건조가 됐는데 그 배들이 이제 20년이 넘어가요. 그럼 또 폐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의 조선주들은 좀 사이클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도 잘 되는데 이제 이번 유상제가 끝나게 되면 드디어 그 지겨운 좀 재무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자본 잠식까지 갈 수도 있어서 굉장히 자본 잠식 가면 상장 폐지당하거든요, 사실은. 그걸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감자라든가 유상자를 한 건데 이제 이런 리스크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목표 주가를 한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이제는 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대모로 꼽힌 엄경화 위원이 네, 네. 삼성중공업을 어제 목표 주가를 그리고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는 했지만 어제 모르겠어요. 주가가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네. 반등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네. 이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포트에 조선주 하나 담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은 뭐 최
최근에 심택이 그야말로 네. 핫합니다. 그 외에도 뭐 대덕전자, 아비코전자 등등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몇 개의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패키지 기판 시장이 네. 계속 커지는 게 일단 공급이 부족해요. 만드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제한된 공급 속에서 수요는 너무나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자동차, 그러니까 이 패키지가 종류가 되게 많은 게 이제 PCB라고 하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게 뭐 이런 노트북에도 들어가지만 뭐 모바일, 거기다 모바일 쪽에서 요즘에 이제 5G 폰이 많이 팔리니까 고사양 패키지 기판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서버에 들어가죠. 이번엔 또 자동차용까지. 특히 대덕전자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용 쪽에 집중하는 것 같고. 그럼 뉴스 저번에 한번 보셨겠지만 삼성전기가 뭐 AMD 이쪽 뭐 수주를 받아서 뭐 1조 원 정도 투자했다. 그런 예전에 한번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엔 뭐냐면은 그 삼성전기는 주력은 뭐 패키지 기판이 아니더라도 MLCC가 주력이지만 패키지 기판도 꽤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내에서 또 대표적으로 굉장히 고부가 가치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갑자기 1조 원을 투자하진 않거든요. 그 큰 돈을. 그러니까 이제 수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요 업체들로부터 계속 증설 요구를 받는 것 같아요. 이거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설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심택, 대덕전자 다 설비 증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다 돈이 돼요. 이만큼 증설하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IT 기업들 보실 때 특히 부품, 소재, 뭐 장비 회사들 이런 기업들을 보실 때는 항상 전자공시에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면은 최근에 그 시설 투자 공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게 나중에 다 매출액으로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럼 주가는 그걸 따라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대표적인 업종이 패키지 기판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업황 다 좋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심택을 지금 좀 사기는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네. 뭐 이수페타시스 뭐 아니면 대덕전자, 삼성전기도 좋고요.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심택이 잘 가는 걸 보고 아, 좀 비슷한 종목을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그리고 삼성전기를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1월 시장의 주요 포인트와 함께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봐둬야 할 종목 소개를 해주고 가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 좀 하긴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펀드 매니저처럼 매매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많은 애널리스트 분이 나오셔서 특히 시황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현금 늘려라 아니면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이러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하는 대상은 펀드 매니저예요. 벤치마크, 그러니까 이기는, 그러니까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시간 가치와 함께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수익 내면 되는데 마치 그냥 오늘 뭐 몇 포인트 가니까 아 나는 또 여기서 현금 비중 늘려야지. 펀드 매니저처럼 매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전업 투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시잖아요. 사실은 내 자산을 장기적으로 불리고 싶은 분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막 뭐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최근에 뭐 아까도 IPO 물량 때문에 증시도 빠져 있고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눌려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과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면요 반드시 좁혀요. 과거에도 항상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저평가돼 있다면 너무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살 종목들은 정말 지금 넘치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저가에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매크로 시황 전략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도 뭐 오늘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별 사실 도움 안 됩니다. 그게 뭐 오늘 올라가면 어떻고 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근데 분명히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평가 상태 맞아요. 뭐 반도체, 자동차, 제약주도 좋아요. 처방의약품, 위드 코로나 가면 이제 병원 가기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처방의약품 매출 늘어납니다. 어제 뭐 경구용 치료제 때문에 급락했지만 사실 그건 너무나 좀 과도한 하락이었던 것 같고 실제 수혜주도 되게 많거든요, 제약주 보면. 위드 코로나 수혜주 많아요. 근데 너무 이제 그냥 도매급으로 다 묶어서 그냥 공매도를 때려버리니까 되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를 좀 보시고 싼 거 있으면 좀 담아가시면 좋겠고 아까 건설주 같은 것도 좋고 그리고 관심 종목은 저는 좀 그거 말씀드리고 좀 중소형주 중에서 앱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주인데 PC방에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마우스나 네. 키보드 뭐 게이밍 기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납품하는데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주가도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매크로에 연연해 하지 마라. 그냥 흐름을 놓치지 않는 정도로만 알고 오히려 기업과 종목 공부를 미리미리 해두는 네. 게 결국에는 긴 전략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 앱코라는 종목을 오늘 얘기해 주셨고 여러분들 11월 시장에서 좀 관심 종목으로 두고 따로 스터디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와 함께한 담대한 예측이었고요. 오늘도 시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